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지역 인근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강력한 폭발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사망한 운전자는 푸틴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긴아였습니다. 두긴은 푸틴의 침공을 강행하게 만든 인물로 꼽힙니다. 푸틴의 정신적 안내자로 불리는 구구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 그는 푸틴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최측근인데요. 두긴은 지난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재흡수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두긴의 이론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그의 딸 다리아는 1992년생으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사상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긴아는 숨지기 전까지도 서방사회와 우크라이나를 맹비난하고 러시아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방문한 뒤 라디오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저항을 했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해 사탄주의 검은 에너지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외신은 당초 폭발의 타깃이 두긴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제기했는데요. 타스통신에 따르면 두긴과 다리아는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함께 차를 탈 예정이었기 때문 일정과는 다르게 두긴이 다른 차에 탑승했고 다리아가 몬 사고 차량은 두긴 소유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스크바 경찰 당국은 폭탄이 운전석 차량 밑에 설치되어 있었다며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의문의 차량 폭발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그 화살이 우크라이나로 향한 것인데요. 빅토르 바라네츠 전 대령은 극우 언론인 차르그라드 TV와 인터뷰에서 내가 주장하는 건 복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가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RT에 마가리타 시모냔 편집장은 텔레그램에 의사결정센터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본부를 폭발하라는 요청이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두긴아 죽음을 계기로 소강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후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러시아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전쟁에서 새로운 발화점을 만들 태세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번 폭발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러시아 내부 분쟁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리우소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러시아의 내부 파괴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러시아 내부의 적이 스스로를 먹어치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안보 전문가 니콜라 텐제르도 공격의 발원지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아담 시프 미 하원 의원도 러시아 사회 내에는 수많은 파벌과 내부 전쟁이 있다며 이번 일이 러시아 내부 소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여러 기관의 예상 중에는 내부 쿠데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든 아니면 러시아 내부 소행이든 푸틴 측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에 있는 세바스토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폭격과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